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아마쿠사 시로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룰러입니다. 페이트 아포크리파 때 신부로 위장했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재림하면 검은 신부복 위에 붉은 외투 비슷한 성애포를 걸치며 더 재림하게 되면 페이트 아포크리파 최종 결전 때 영룡으로서의 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69cm에 59kg, 출전은 사실, 지역은 일본, 속성은 질서, 선, 성별은 남성의, 담당 성우는 우치야마 코우키입니다. 진명은 아마쿠사 시로 토키사다입니다. 에도 시대 초기에 일어난 봉기, 시마바라의 난에서 지도자를 맡은 소년입니다. 유소기부터 학문에 심취하고 있던 그는 어느 시기를 경계로 여러가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물 위를 걸은 그는 이웃고 신의 아이로서 금지된 종교를 믿는 농민들로부터 열렬한 추앙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그를 지도자로 한 군인시 유키나가의 옛 가신들에 의해 에도 막부의 반란군이 성립, 당시 공경의 허덕이던 시마의 농민들과 함께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봉기를 만만하게 보고 있던 에도 막부도 보냈던 토벌군이 패배하였기에 진지한 마음으로 노중 마츠다이라 노부츠나를 총대장으로서 보냈습니다. 마츠다이라 노부츠나는 원성을 세우고 농성을 하는 봉기군의 병량 공격을 반입해 식류와 탄약이 다했을 무렵을 가늠해 총 공격을 개시, 단지 한 명의 내통자를 남기고 아마쿠사 시로를 포함한 3만 7천명이 막부군에 의해서 몰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라미터는 근력 C, 내구 C, 민첩 B, 마력 A, 행운 B, 보구 D랭크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대마력, 랭크는 A입니다. 세이버급의 대마력을 보유하지만 교회의 비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유 스킬로는 개시, 랭크는 A입니다. 직감과 동등한 스킬입니다. 직감은 전투에서의 제6감이지만 개시는 목표의 달성에 관계된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명 간파, 랭크는 B입니다. 룰러로 소환되면 직접 마주한 모든 서번트의 진명 및 스테이터스 정보가 자동적으로 밝혀집니다. 단, 은폐 능력을 가진 서번트의 경우에는 행운 수치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명 재결, 랭크는 C입니다. 룰러에게만 허용된 서번트에 대한 영주 집행권입니다. 카리스마, 랭크는 C-입니다. 군단을 지휘하는 천성적인 재능입니다.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단단한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이 스킬로 동료에게는 계시의 내용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례 영창, 랭크는 B+입니다. 교회 방식으로 형식을 변화시킨 마술입니다. 영체에게 절대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보유한 두 보구와 연동시키면 서번트마저 승화가 가능합니다. 보구는 쌍환, 영차집속, 트윈 암 빅크런치, 랭크는 A+입니다. 양팔을 영맥에 접속하고 양팔의 마술회로에 과도한 마력을 가해 폭주, 유사적인 암흑물질을 정지하여 주위의 모든 존재를 걷어들이는 파멸형 보구입니다. 너무나 방대한 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래는 보구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구로서 완전하게 구동하기 위해선 마스터와는 별도로 어떤 식으로든 마력 공급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환, 악역포식, 라이트 핸드 이블 이터, 좌완 천의 기반, 레프트핸드 제너드 매트릭스, 랭크는 D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신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계속 기적을 일으킨 그 자신의 양팔이 보구화한 것입니다. 온갖 마술 기반에 접속하여 어떠한 마술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른팔은 심한, 진짜, 왼팔은 심한, 거짓과 유사한 능력을 발동시키고 세례 영창을 강화합니다. 성당교의 제8비적회 소속 인물입니다. 언뜻 보면 호청년으로 보이나 모략에 익숙합니다. 온화함과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적대자를 우순수를 써서라도 배제하는 냉혈함이 공존합니다. 잔악성은 없고 의지력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3차 성배전쟁 당시 수육한 룰러입니다. 진명은 아마쿠사시로 토키사다. 일본 에도 시절 농민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입니다. 성배에 비는 소원은 전 인류의 구제, 신의 기적을 부리는 지도자로서 토벌군을 한 차례 물리쳤으나 결국 패배하여 그 결과가 대대적인 학살극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라 받아들이면서도 이대로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후에도 전 인류의 구제, 즉 이 세상 모든 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로가 성인으로서 받은 백성의 한탄, 그리고 백성을 대변하는 신의 한탄은 고난과 절망을 넘어 그들이 선택한 행위의 고귀함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으나 이를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시로는 반란 속에서 무리하게 승리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몰살이었죠. 즉 백성을 죽인 건 자신이고 그들의 선택을 더럽혔다고 시로는 여깁니다. 영룡으로서의 역량과 전투 능력은 보잘것없으나 3만 7천명의 신도가 학살당하는 걸 지켜본 지도자로서 그 신념은 다른 영령들을 초월합니다. 질량으로 따지면 블랙홀 수준의 의지를 지닌 신념에 미쳐버리지 않고 도달했습니다.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서번트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체를 밝히며 웃은 그를 본 서번트들은 두려움을 느꼈죠. 관심 있는 건 인류 구제뿐이라 구제 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보면 아킬레우스라 할지라도 이름 높은 대영웅이 아닌 그냥 자신의 목적을 가로막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우직한 성자 그 자체라 순수하게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돌리려고 목숨을 건 대련에 응하거나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학살로 죽은 것 이전에 그 행위를 역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인류 시스템 그 자체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잘라버리는 것으로 전 인류의 구제를 지향한다는 모순적이면서도 깨달음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죠. 성인이지만 증오라는 인간성을 갖고 있기에 모순을 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막부를 미워하고 싶어 했지만 사람은 다 같으니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백성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기에 차라리 미워했으면 편할 거지만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미워할 것인가 전부를 슬퍼할 것인가 해서 모든 것을 슬퍼한다는 길을 선택했죠. 물론 증오가 사라진 건 아니기에 증오해야 할 자를 슬퍼하기 위해서 거의 자기 개조의 영역으로 마음을 혹사하고 비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마주보면서 증오를 봉인했죠. 자기 자신을 배신한 셈이라 여겼습니다. 그가 생각한 인류의 구제는 제3마법에 의한 전 인류의 불사화입니다. 성육에 기록된 혼의 설계도는 썩지 않지만 생명을 품은 혼과 그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것이 죽음과 욕심, 악을 부른다고 판단한 시로는 제3마법으로 혼 자체를 물질화하면 이 연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유하면 감정이 엿고 욕구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호문클로스 비슷한 것이죠. 한편 시로는 언젠가 인류가 자력으로 구제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구제 계획은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 생길 희생과 시간을 아까워하여 만든 지름길 같은 것입니다. 지름길이라지만 그 인도를 실패할 경우 다시 기회를 얻을 때까지 희생된 인류를 생각해서 엄청난 진념을 보입니다. 그랜드 오더에 응해 서번트로 소환된다면 마스터가 불합리한 명령을 행사하지 않고 올바르게 세계를 구하려 하는 한 충성을 다합니다. 도달할 수 없다 해도 모두가 사랑받는 세계가 좋으며 압제, 유린, 학살을 매우 싫어합니다. 시스템상 서번트들이 파티 플레이하는 칼데아식 서번트 시스템은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생겨서 좋다고 합니다. 여전히 소원은 세계 평화이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어떻게 이용해도 좋다고 하죠. 단 그가 품은 성배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스터를 숙청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마스터가 아마쿠사의 소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동시에 아마쿠사가 마스터를 꿈에 맡기기에 어울리는 인간이라고 인정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맡깁니다. 본래 서번트로서의 능력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딱 3류 서번트라고 합니다. 애초에 서번트로 소환될 가능성도 낮으며 적성은 아슬아슬하게 캐스터 클래스가 되는 정도라고 하죠. 룰러로 소환될 적성도 없었으나 아인츠베른의 어거지로 룰러로 소환되게 되었고 이후 룰러로 소환되었다는 기록이 남았기에 룰러로 소환될 적성을 획득하였고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세계에서도 룰러로 소환되었습니다. 오늘은 룰러로 등장한 아마쿠사 시로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